보이십니까? 와, 지금 2만 원 세일 전에 ARS 예시불 같이 이용하시면 네.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가전에서 3만 원 혜택을 이렇게 누리실 수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 오늘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일 기간 정해져 있고요. 이 가격에 가져가시면서도 네. 무엇보다 좋은 건 고객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보시면 바닥 청소 물론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스틱으로 쓰시다가도 이렇게 딱 분리하시면 핸드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청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세를 좀 편안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꺾여요. 210도로 폴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각도가 되면 아무래도 허리가 편하게 어깨가 편하게 청소해 보실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갑니다. 그렇죠. 와. 우선 기본적으로 모터가 만들어내는 흡입력이 남다릅니다. 아니 보시면 먼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같이 있는데 같이 지금 한 번에 다 그렇죠. 빨아들여요. 여기에 LED 라이트가 밝게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정말 어두침침한 그런 게 아니라 발디밖에 청소를 쫙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청소 한번 싹 하시고 깨끗해. 여기서 딱 끄시고 나서 네. 보세요. 어머. 요 정도의 공간이면 네. 딱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쓸수록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하실 것 같고요. 문서원입니다. 그렇죠. 세일 네. 전일 때 여러분들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네. 바닥 청소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LED 라이트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바닥에 작은 먼지들은 와. 아무래도 이렇게 조명을 또 한번 싹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아니 닫기도 전에 지금 빨아들이는 힘 보이시죠? 보이시죠? 와. 어떤 먼지도 상관이 없어요. 뚱뚱한 먼지 아니면 슬림한 먼지. 그렇죠. 슬림한 먼지 나왔어요. 네.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렇게 청소가 편합니다. 아니, 여기에 핸들링도 너무나 편하죠.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닥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이 있는 경우에 많은 때들이 다 껴있거든요. 이게 고객님, 이게 건조해지는 가을이 되면 네. 더더군다나 먼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틈새에 와서 여기 하나 여기에 정착해야겠다 그러면서 싹 들어가요. 맞습니다. 세일전일 네. 때 이왕이면 스틱형으로도 핸드형으로도 사용 가능한 2인원 청소기 맞이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날씨 추워지면 우리 카페트 깔잖아요. 네. 카페트는 기모감 때문에 아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손톱이 네. 다 들어갈 정도예요. 그럼 이 사이에 먼지가 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이에 먼지가 끼면 얼마나 이거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먼지가 있는데 여기를 밟잖아요. 이렇게. 아, 맞아.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보셨죠? 제가 밟는 거. 그런데도 먼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뭐 하나 남는 거 없이 깔끔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보세요. 이 안쪽에 브러쉬가 돌아가면서 아~ 정말 우리가 카펫이나 이불 같은 거 탈탈 털잖아요. 쓸어주면서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겁니다. 여기에 머리카락. 네.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 털들도 진짜 그럼요. 많잖아요. 고객님, 이런 어머. 패브릭 소재 위쪽에 있는 이런 머리카락들은 네. 정전기가 또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그렇죠. 너무나 청소가 편하죠. 아.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 밑에 딱 들어갈다 저기 먼지 맞아, 보이는데 맞아, 맞아요. 그럴 때 이거 청소기를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세요. 우아하게 네. 신일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거의 바닥에 붙여서 지금 이게 이 닦이는 네. 거 보이시죠? 그렇죠. 와, 불빛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더라도 너무나 편안하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겠고 네. 폴딩이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허리를 굽히는 그런 각도가 덜하죠. 아~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하시고 나서 네. 어디요? 거치대에다 딱 이렇게 놓으시면 끝이에요. 더더욱이 충전까지도. 그렇죠. 예. 거치대에 충전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선만 꽂아주시면 네. 충전이 바로바로 되니까 이것도 너무 편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청소기가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 이 바닥도 되고 핸드도 되는데. 네. 중요한 고객님 옆에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딱 핸디가 분리가 됩니다. 이거